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1회 시험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 이제 2회차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1회차 나온 유형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시면 2회차에 아주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거 잘 보시고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방 언론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요. 자, 비교적 쉬운 유형의 문제가 14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70점 이상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로 보면은 기출이 9문제, 자, 변형이 5문제, 신규가 6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출 문제도 어디서 출제됐냐? 이제 기본 이론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5문제는 비교적 쉬운 유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제외한 기출 문제가 14개니까 타 과목에 비해서 기출 문제 비중이 높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요, 자,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신출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처음 나왔던 그런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론에서 다뤘던 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문제답, 문제답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출제 변화는 이렇게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출 유형보다는 기출을 살짝 바꾸는 이제 변형 문제,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출 문제는 뭐 6문제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똑같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변형시킨 문제가 14개에서 15개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출 문제는 충실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 관련된 보면 해설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pH 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하여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물 속에 저장하는 물질이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저장하는 게 뭐죠? 이황화탄소하고, 그다음에 황린이잖아요, 황린. 그럼 일단 이제 물을 갖다 보호해서 보호액수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답은 자, 뭐겠어요? 황린이겠죠. 그쵸? 그다음에,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장한다고 했죠? 이게 석유 속에 저장하지. 거기서 특히 등유, 그 다음에 유동 파라핀 이런 데 저장하는 거죠. 등에 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하냐 이건 관계만 알아도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부적으로 또 하나씩 더 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자, 몇 유해물입니까? 제 3유 위험물이죠. 그렇죠? 나트륨 제 3유 위험물. 그다음에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야? 제 3유 위험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3유 위험물인데 어디 들어갑니까? 칼슘 또는 정확하게 알루미늄에 탄화물에 자, 들어가는 거예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서 탄화칼슘인데, 특징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놈하고, 자, 만약에 물하고 결합이 됐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수소가스가 발생돼가지고 폭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저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탄화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자, 물하고 반응하면요. 자, 뭐가 나오죠? 아세틸렌이 나와요. 그럼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연성 가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도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칼륨입니다. 자, 칼륨도 제3유 위험물이에요.
칼륨도 제3류 위험물이라고. 그럼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했다면은 자, 뭐 나온다? 수소가스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야? 수소가스 아세틸렌 수소 발생되니까 나트륨 탄화칼슘 칼륨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폭발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예요? 금속 물질이다. 그다음에 황리는요. 자,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이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상온에 끓이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물 속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발화점이 몇 도씨? 34도씨로서 다단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물 속에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은 1, 2, 3번 전부 다 제3류 위험물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조라든지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뭐 나온다고요?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폭넓게.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